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래저래 잡다한 지식과 추억과 볼거리를 저와 단 둘이 가볍고 즐겁게 공유하는 시간, 이작곡 방송의 이든이안입니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요, 바로 요즘 아주 무서운 이슈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 유발 물질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입니다. 솔직히 이 주제는 좀 다루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뭐 여기저기서 너무 많은 이슈가 된 부분이기도 하고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도 해서요. 근데 우리 모두가 각자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서로 공유해보자라는 취지로 저의 작은 이 지식이나마 좀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작년 12월 중순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위치한 이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이라는 곳에서 최초로 전파가 됐다고 추정하는 이 바이러스는요, 보름이 훨씬 넘게 지나간 12월 31일이나 돼서야 중국이 이 바이러스의 존재와 위험성을 좀 알리기 시작했거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와 함께 불안감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뭐 결과적으로 지난 1월 10일에 중국 안에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고, 이 이후에는 우한 지역을 넘어서 베이징이나 광둥성이나 뭐 상하이 등등등 뭐 연이어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이 바이러스는 좀 우습게 볼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부분이 좀 확실시 됐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때까지도 뭐 사람끼리 전염되는 바이러스는 아니니까 안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좀 은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뭐 확진자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뭐 이제 본인들도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1월 20일이죠. 뭐 그때서야 사람끼리 전염된다, 이 바이러스 되게 위험하다, 뭐 이런 내용을 공표합니다. 무려 전염이 시작된 지한달 반이나 지나서야 말이죠. 뭐 결과적으로 지금 우한시는 도시 전체를 이제 강제로 폐쇄해버렸고, 중국 전체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경찰이 이제 드론까지 뛰어가면서 주의를 줄 정도로 이제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 됐습니다. 물론 중국 이외에 저희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전 세계적으로 이 병이 퍼지면서, 최근 WHO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죠. 일단 뭐 기본적인 문제는 130여 개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이 박쥐에 있었습니다. 박쥐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러스 중에 사람한테 전염되는 바이러스는 뭐 무려 60종이나 좀 넘거든요. 게다가 박쥐 특유의 희한한 면역체계 때문에 박쥐는 바이러스에 전염이 돼도 별 특이사항 없이 그냥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뭐 2003년 중국 광둥성에서 시작됐던 사스의 경우에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옮겨서 변이된 코로나 계열의 이제 바이러스였고,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메르스 역시 박쥐에서 낙타로 옮겨져 변이된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처음엔 박쥐에서 뱀으로 옮겨져 변이된 바이러스라고 잠깐 추정됐었는데, 결국엔 이제 박쥐에서 사람으로 바로 전파된 부분이 밝혀졌죠. 그리고 박쥐뿐만 아니라 여러 야생동물을 먹는 그 중국인들의 습성이 추가적인 문제로 좀 지적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중국 분들이 참 엽기적인 음식을 많이 드세요. 뭐참 저런 것까지 왜 먹지? 라거나, 어우, 저렇게까지 먹는다고? 막 이런 방법으로들 많이 드시죠. 일단 굶주림이라는 공포가 민족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는 중국인들에게 그 무언가를 인체 안으로 밀어넣어서 탈이 나지 않는 물질은 옛날에는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음식 걱정을 해야 하지 않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희귀한 야생동물의 고기나 내장을 이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먹는 걸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박쥐는 중국어로 이제 뺑푸라고 하는데, 이 푸라는 발음이 그 행운,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말의 중국어 발음하고 똑같아서 박쥐를 먹는다는 부분이 곧 복을 먹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사스 당시에 이제는 야생동물을 먹지 말자라는 이제 중국의 권고적 조치가 있었지만,
뭐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식습관이 단번에 고쳐질 리는 없었겠죠. 물론 결과적으로 뭐 흐지부지 됐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고위부 쪽도 단단히 화가 났는지 지난 1월 말에 야생동물 거래를 이제 법적으로 전면 금지했습니다. 뭐 일단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처음 우한대병원에서 몇몇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항생제를 투여해도 차도가 없었다는 병원의 보고를 받았던 그때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받았던 그때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뭐 아니면 태국에도 전염 환자가 발생했던 그때라도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지금처럼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참 안타깝네요. 뭐 우한시의 최고 지도부 쪽에서도 뭐 뒤늦게서야 이제 자신들이 너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추고 쉬쉬했던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럽다, 뭐 자책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반성의 메시지를 전달하긴 했지만, 참 보면서 분노보다는 그냥 진이 빠지더라고요. 분노를 넘어서 때릴 가치도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의 그런 마음 같은 거랄까요? 뭐좀 그랬습니다. 자, 뭐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과거일로 분노해봐야 지금 전 세계나 뭐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바이러스를 없앨 순 없죠. 일단 위샤오아라는 독일 대학 교수가 전염병 확산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사스 때와 유사한 우한 폐렴 전파 경로를 이제 시뮬레이션한 게 있거든요. 그 결과로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한 90일쯤 이제 3월 초쯤에 이게 정점에 이제 도달하고 5월 초쯤에 이제 해당 바이러스가 이제 소멸될 거라고 이제 분석 결과를 발표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일단 지금까지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예측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하는데, 뭐 일단 이 부분은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고, 뭐더 진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보다는 더 빨리 해당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한동안 우리가 알아서 잘 이겨내야 하는 부분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침에서 나오는 이 비말에 섞인 바이러스까지 막으려면 KF80 이상짜리 마스크를 꼭 쓰라고 하는데요. 뭐 시중에는 다 팔리고 없죠. 살 수가 없어요. 예. 뭐 어차피 이 상황에서는 그냥 맨몸 뚱아리로 이제 버티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뭐 그냥 자포자기하고 맨몸으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맨몸 뚱아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일단 몸이 피로하게 되거나 감기 같은 질병이 걸려서 몸 상태가 나빠지는 부분을 최대한 자제해야 되겠고요. 뭐 음식 같은 걸로는 뭐 마늘이나 양파나 뭐 콩으로 된 음식 같은 걸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으라는 뜻이죠. 어쨌든 당분간 술 많이 먹지들 마시고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운동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야근이나 철야 같은 것도 좀 문제긴 한데, 아, 이건, 예, 뭐, 제가 줄여라 말아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딱히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뭐, 속상하네요. 아무튼, 우리 모두 다, 이, 몸 건강 유지 잘 하시고, 행복한 봄과 여름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가셔야죠. 뭐 다음에도 건강히, 제 방송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 클릭 또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